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차기 대통령은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만나 정치발전과 국민화합 방안, 그리고 선거법 협상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 이날 회동에서 국민화합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, 공화당은 민정당의 초당적 기구로 발족시킨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민주화합추진위원회는 첫 회합을 갖고 민주발전과 국민화합, 사회개혁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 언론계 원로인 이관구 의원이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.